나 이제 알았는데 뭐가 들은 거지 이거? 아, 이게 여기 몸속에 들은 건 알았는데 이게 엉덩이에 들은 건 지금 알았거든요? 언젠가는 초파를 한번 분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만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초파가 춤을 춰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수능 당일 갈비갈비 닭갈비입니다. 저는 수능은 안 봅니다. 자꾸 수능에 가면 댓글이 많아서 그런데 저는 수능 안 봅니다. 여러분 내시경 검사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한 번도 해본 적 없습니다. 그 TV에서 똥꾼형에 카메라 넣는, 저는 원체 건강하기 때문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그래서 잠깐만, 몸속에 넣는 게 아닌가 본데? 스마트폰 내시경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배관공이 있어요. It's me, Mario. 일단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마트폰 내시경 카메라입니다. 일단 되는지부터 한번 보자. 오, 길어. 아, 컴퓨터 카메라다. 지금 컴퓨터에 이렇게 연결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 뭐 대충 이런 느낌입니다. 그냥 길다란 카메라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자, 그럼 초파의 똥구멍과 또 그럼 제 몸 구석구석을 한번 탐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멍이랑 구멍은 한번, 구멍이랑 구멍까지는 아니고 그냥 입 안, 귀 안, 그리고 코 안, 그 정도만 볼 것 같습니다. 영상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식사 중인 분들에겐 시청을 권하지 않습니다. 저 그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입 안입니다. 무서워.보통 마취를 하고 하지 않나요? 나는 여기서 나가겠어. 하고 하는 걸로 아는데. 용기 내서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카메라가 제 뜻대로 이렇게 컨트롤되는 게 아니라서. 다음은 귀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귀를 거의 안 파는 편이라서 진짜 많이 더러울 것 같은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래. 나만 이런 게 아니야. 나만 더러운 게 아니라고. 여러분들도 이러니까 저만 더러운 건 아니라고요. 그럼 왼쪽 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이렇게 막이. 극혐. 예전에 생물 공부하다 보면 이런 거 많이 봤는데 실제로 보는 건 체험입니다. 저 그럼 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코는 굉장히 깨끗하다. 자, 그럼 내 김밥으로 밥이나 비벼 먹어야지. 지금 나는 이런 화면으로 보고 있거든요. 으아, 극혐! 아니 저게 다 뭐지?